산책은 좀 시작하셨어요? 한 3주 정도 됐고요. 하루에 두 번씩. 이야. 그 우리가 도시에서 많이 사시잖아요.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산책한다라고 하면은 공원만 가려고 해도 뭐 사거리를 두 개나 넘어야 되고.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? 좀 크게 도세요? 아니면은 좀 근처에 아니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. 아파트 단지를 좀 돌고 있거든요. 좋지. 아파트 살면은 딱 좋아요. 딱 좋아. 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가 A동에 살면 그냥 A동, B동 왔다 갔다 돌고 괜히 저 좋은 데 간다고 공원 데리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짧게 짧게 집 근처로만 왔다 갔다 몇 번 반복해야 돼요. 근데 크게 한 바퀴 도는 거는 아이 친구들한테는 겁을 산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산책을 좀 무섭게 만들 수 있어요. 몇 층에 살아요? 17층. 17층 엘리베이터 타야 되겠다. 17층 만약에 내가 살면 2층이나 3층에서 저 내려서 걸어 내려와요. 밖에 외출할 때. 왜냐면 1층에서는 문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대기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가끔씩 예쁘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강아지네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개의 피드백이 막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우와 이쁘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. 차라리 그냥 뭐 대면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보통 우리가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베이터를 좀 서로 빠르게 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싶은 사람이 두 번째로 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가끔씩은 뽀뽀할 때 있죠. 뽀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파트에 살면 그리고 보호자님처럼 고층에 산다? 2층이나 3층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갈 것 같아요. 1층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앉아도 시키고 같이 이제 옆에 있는 모습 계속 살면 훨씬 더 나아요. 이거 한번 해보세요. 네. 도움이 될 거예요. 네.